왜날 봐? 왜또날 보는 거야? 아니요, 오늘 또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제가 뭐 헤어메이크업 신경 많이 썼고, 제가 제일 예쁘다는 얘기였나요? 어떡해. 아니요, 우리 성경 씨, 그리고 유라, 우리 씨. 정말 현장에서 보시면 그런 말씀 안 나오실 거예요. 정말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예뻐서 제가 오전에 라디오 방송도 하고 왔는데 후배들한테 정말 많이 배운다라는 얘기, 그리고 후배들한테 오히려 더큰 감동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 했는데 정말 사람은 하는 짓이 예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배우들이 아, 김유 선배님은 정말 정말 이번 작품에 이렇게 다시 만난 거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너무너무 존경하고요. 영남이도 뭐 익히 알고 있었지만 제가 뭐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무튼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배우들이랑 함께하고 있어서 제가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제일 무섭다는 중2거든요. 제일 무섭다는 중2인데 별 관심이 여전히 박신혜 씨한테만 관심이 있고 엄마한테 별 관심이 없는데 방송이 나와봐야 뭐 아들의 두 반응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애들 아빠가 애들한테 엄마 주인공 맡은 거 너희들 알고 있냐고 몇 차례 이렇게 인지를 시켜줘서 그냥 무덤덤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어디가에서 벌써 2년 전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하시는 거는 되게 이미지가 되게 각인이 되게 셌던 것 같고요. 뭐 저도 이제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준수 아빠지만 이번 역은 싱글이거든요. 뭐 물론 뭐 시청자들에게 뭐 아빠 어디가 이미지를 있게 하는 것도 뭐 저의 역할이겠지만 일단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뭐그 이미지를 있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이 작품에 충실한 게 지금 제가 할 몫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예능에서 봤던 이미지가 겹쳐지는 거는 뭐 보시는 분들의 몫으로 남겨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지금 그냥 제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작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유라 역할을 재밌게 써주셔서 거기에 좀 충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망가지는 건 전혀 무섭지 않았고요. 그것보다 제가 사실 술을 진짜 잘못 마셔요. 근데 이제 뭐 스태프분들이나 뭐 다들 거짓말하지 말라고 저한테 되게 막 잘할 것 같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회식 때 보셨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술을 정말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막 많이 놀아본 그런 역할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폭탄도 잘 만들고 막 그런 이제 씬도 있고 한데 조금 그런 데서 좀 어색한 부분이 나와가지고 사실 너무 아쉬웠어요. 좀더 제가 좀더 놀아봤다면 그런 걸더 잘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지 망가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네, 괜찮았습니다.